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틀 전에 ADA Rising 채널에 밀리와 잭슨 모양이 협업한 마인게임즈라는 뮤직비디오가 올라왔는데 지금 이게 난리가 났더라고요. 반응이 엄청 뜨거워서 저도 이번 시간에 이 마인게임즈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뮤직비디오를 시청을 해볼까 합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죠? 밀리가 ADA Rising과 조금씩 협업하고 있고 뭐 ADA Rising이 이제 주최하는 공연들에 막 이제 참가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잭슨 웨인과 밀리가 협업한 뮤직비디오가 나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밀리는 이제 태국을 대표하는 가수일 뿐만 아니라 아마 세계 시장을 노리는 가수가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밀리의 탤런트는 워낙 출중하고 랩이면 랩,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표정 하나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너무나 살아있고 재치 발랄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재능이 분명히 해외에서도 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 미러미러 때에도 이제 밀리의 아주 인상 깊은 랩벌스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제 밀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제가 이 뮤직비디오 안 봤어요. 안 봤고 어떤 느낌으로 전개되는지 음악 자체를 그냥 아예 모릅니다. 지금부터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ADA Rising, 정확하게 얘기하면 ADA Rising과 밀리의 협업한 뮤직비디오고 곡 제목은 Mind Games고 featuring Jackson Wang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오. 웅장한 도입부였어요. R&B 씨시네. 오. 잭슨 왕도 요즘에는 랩보다는 싱잉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오. 이건 100% R&B 트랙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의외인데? 그러면 밀리도 이제 여기서 랩보다는 노래를 하는 거겠죠? 저 미로 같은 조형물이 뭔가 그녀와 나 사이의 심리 게임? 약간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 같겠죠? 잡을 듯 잡혀지지 않는 뭐 그런 그녀의 마음? 오. 야, 굉장히 성숙한 느낌이에요. 발랄한 밀리가 아니야. 이번에 좀 성숙한 밀리인 것 같아. 야. 그 있어요. 밀리가 노래 부를 때 특유의 그 저음 같은 그게 있는데 약간 앳된 저음인데 좀 들어보지 못한 저음이야. 그래서 저는 밀리가 딱 이게 눈을 감고 들어도 아 이게 밀리 목소리구나 라는 게 저는 딱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잭슨의 머릿속에 이제 어떤 생각들을 밀리가 저 퍼포먼스를 하는 거구나. 트랙이 트렌디하면서도 약간 레트로한 옛날 R&B 트랙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완전 옛날은 아닌데 약간 2000년대 R&B 느낌도 좀 나는 것 같아. 재밌어요 트랙이. 야, 뮤직비디오 신경 많이 썼다.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ADA Rising에서 리치 브라이언, 뭐 워렌 휴, 니키 이런 아티스트들을 발굴해내면서 인기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다음 차례가 딱 봐도 밀린 거 같죠? 그래, 이제 밀리도 해외 시장, 미국으로 이제 갈 때가 됐죠?
평소와는 다른 약간 진지한 성숙한 밀리의 모습인 것 같아서 뮤직비디오를 볼 때 좀 놀랐어요. 이건 약간 새로운 모습인데? 약간 이런 느낌? 재밌다. 뮤직비디오에 약간 수수께끼 같은 거를 시청자한테도 약간 던지면서 보게 만드는 뮤직비디오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곡 제목이 마인게임즈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런 뭐 퍼포먼스 같은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제가 무엇보다도 제가 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뮤직비디오의 어떤 스케일 그리고 잭슨 랭어 피처링으로 붙였다는 거, 갑자기 ADA 라이징 채널에 올라갔고 조회수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 뭐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밀리가 코첼라 무대에도 섰고 굉장히 역사적인 무대에 섰던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이런 밀리의 행보를 보면 밀리가 이제 태국이라는 나라가 약간 좁은 모양이야. 이제 점점 해외로 이제 진출하려는 그런 느낌들이 좀 보이는 뮤직비디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 팝 뮤직비디오 같은 느낌으로 저는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밀리는 못하는 게 없는 엔터테이너적인 역량이 굉장히 강한 가수잖아요. 뭐 래퍼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도 분명히 해외에서도 밀리의 재능은 분명히 통한다. 이미 뭐 많은 해외 팬들이 있고 이 뮤직비디오로 더 많이 사람들한테 각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은 밀리도 그렇고 잭슨도 그렇고 랩보다는 확실히 싱잉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추는 모습이 좀 두드러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 트랙은 트렌디한 것 같지만 또 들어보면 레트로한 느낌도 굉장히 강한 듀엣곡이었다. 가끔씩 밀리가 이제 새로운 곡을 갖고 올 때마다 좀 느껴요. 뭔가 이제 밀리도 기존에 자기가 이제 힙합 이런 것보다는 뭔가 좀 더 다양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그녀의 재능이 단순히 뭐 힙합 혹은 뭐 흑인들이 만드는 그런 음악들에만 비중이 좀 치우쳐져 있는데, 그렇게 가기엔 좀 더 아깝죠? 다양한 영역에서 재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전 뭐 뮤직비디오의 스케일이나 좀 성숙한 밀리의 퍼포먼스나 이런 거 보고, 아 이거 뭔가 좀 심상치 않다. 2023년의 밀리는 2022년의 밀리보다도 또 굉장히 달라진 모습으로 다가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들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